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운동하는 동탄 왕코입니다. 오늘도 운동을 해야 돼요. 어저께 친구들 놀러 와서 밤에 놀고 새벽까지 논 다음에 오늘 아침 11시에 오픽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후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현재 2급이고요. OP, IH. 제 목표는 AL을 받는 건데 제가 영어 공부를 7년을 했어요. 학원을 7년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쉬고 이렇게 한거 있죠. 어쨌든 연속으로 따지면 4년 정도, 5년 정도 했는데 어제 오픽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AL을 따기 위해서.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저는 영어 회화를 공부를 하는 건데 뭐 이게 겸사겸사해서 시험도 보고 오픽을 보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점수를 요구하고요. 오늘 본 시험은 전체는 이제 다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14번, 15번 돌발 문제죠. 산업. 인더스트리 관련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14번은 그 과거와 현재 그 산업의 어떤 그 변화, 뭐 그런 질문이었고요. 15번은 어떤 얘기를 하냐, 산업에 대해서. 뭐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또 어떤 얘기 하냐, 요즘 뭐 산업에 대해서 그런 거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요번 시험은 망했어요. 어쨌든 점수는 똑같이 2급이 나올 건데, 1급이 나올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까지 마지막 시험을 보고 올해는 이제 그만 보려고요. 힘들어요. 아, 피곤합니다. 일단 운동을 해야겠죠? 빨리 운동을 하고 잠을 자야 돼요. 오늘은 야간 출근이어서 오늘부터 야간 출근입니다. 일단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방금 밥을 먹어서 솔직히 배가 많이 부릅니다, 지금. 운동을 하고 자야겠죠? 첫 번째 세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놀러 오는 것 때문에 거실을 청소를 해놔가지고 운동기구를 다 여기로 갖다 놨더니 밑에 발에 닿을까봐 빼놨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또 힘이 안 나네요. 아, 어제 많이 먹었는데 밥을. 아, 이게 진짜 운동선수들이 컨디션이 이래서 중요한가 싶습니다. 뭐 고작 요구하는데 뭐 이렇게 컨디션 따지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빡셔요, 빡십니다.
두 번째 세트 바로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못하겠어요. 아, 너무 하기 싫어.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 너무 하기 싫습니다.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제가 오픽시험을 보는데 그 1급이 나올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이제 흥분한 상태였어요. 진짜 그 40분이 시험 시간인데 그거를 다 채웠거든요. 말을 너무 막 미친 듯이 한 거예요. 진짜 왜 미국인처럼 막. 그래서 와, 나 진짜 요번에 1급이구나, AA구나 막 그 생각으로 막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 영어를 원래는 OPD 제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영어 회화를 잘하는 게 그 공부가 그 그냥 꾸준히 하자라는 게 제 목표였는데 1급이 나오려고 하니까는 그냥 바로 뭐 영어를 뭐 일주일에 몇 번으로 줄이고 중국어로 본 거니까 막 다른 잡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바로 영어를 그만둘 것만 같은. 근데 결국에는 AN 안 나와서 안 그랬는데 순간 그때 든 생각이, 와 진짜 만약에 내가 AL이 나왔으면은 내 목표는 AN이 아니고 그냥 좀 더 영어를 잘하자였는데, 회화를 잘하자였는데 그냥 영어를 그만둘 뻔? 네, 그런 게 있었으면 말을 어떻게 끝내야 될지. 네. 아, 그래서 막상 또 요 운동하는 것도 목표를 원래는 30일로 잡고 막 100일로 잡고 했는데 또 그걸 하고 나면 또 하기가 싫어서 안 하니까. 이런 게 일종의 번아웃? 뭐 약간 그런 건가요? 탁 불타오르다가 그만두고. 비슷한가? 아닌가? 진짜 너무 하기 싫지만 다시 하겠습니다. 이 몸에 힘을 쓰는 게 싫어요. 지금 이게 올라가려면 막 기 쓰고 막 올라가면 왜 이렇게 하기 싫은지 모르겠습니다. 딱 10개만 한 번만 하고 10개 한 번 하고 바로 그냥 저쪽 넘어가서 팔굽혀펴기 좀 하고 오늘은 그만 자겠습니다. 야간 출근이어서. 아, 팔굽혀펴기 하겠습니다.
headlines here on CNN. Saudi Arabia says it would consider the attack on its oil facilities last week an act of war if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finds the strikes were indeed launched from Iran. A Saudi diplomat tells CNN Iran's behavior has become more aggressive. Tehran denies it was behind the attack. A new CNN poll suggests Joe Biden is no longer the clear front-runner to challenge U.S. President Donald Trump in 2020, at least in one crucial early voting state. 22% of likely Democratic caucus-goers in Iowa said Senator Elizabeth Warren is their top choice. 20% chose Biden. Those numbers within the margin of error. Indian Prime Minister Narendra Modi is in Texas. He will meet there with the U.S. President on Sunday at an Indian-American rally called Howdy Modi. They're hoping to negotiate a limited trade deal that they can sign at the UN General Assembly at the end of the month, a deal that would be a boon for Mr. Trump, who of course is deep in a trade war with China. Rugby action heating up in the World Rugby Cup. Italy battling Namibia. Ireland takes on Scotland. England will play Tonga. 아, 너무 하기 싫어요. 딱 20개만 하고 그냥 자겠습니다. That is your CNN News Now. I'm Michael Holmes. Quest World of Wonder up next. Quest World of Wonder, in association with Turkish Airlines. Oh. 아, 그만하겠습니다. 못해, 하기 싫어.